네, 32인치 LED TV입니다. 네, 이거를 요 자리에 설치를 하려고요. 일단 포장을 뜯고 여기에 있는 뜯으시면 여기 받침대가 있어요. 빼놓으시고 이거를 뺍니다. 뜯고 위에 스티로프를 빼서 위로 살짝 들어 올린 다음에 몸체가 나옵니다. 몸체가 나오면 예, 그대로 반드시 들어 올리면 되겠습니다. 몸체를 빼내면 박스에 이렇게 얹어놉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거를 이렇게 다르려고요. 네, 다리 두 개를 조이고요. 이 모델은 이렇게 32인치 제품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XL 모델. 이제 세워서 안테나 꽂으면 되겠습니다. 네, 케이블을 보시면 이게 기왕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포장으로 되어 있는 거, 이거 빼셔야 됩니다. 이렇게. 빼시면, 이제 잘 들어가거든요. 여기다 부드럽게 꽂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확고하게. 네, TV 뒷면인데요. 여기에는 셋탑박스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축 케이블. 네, RF. 예전에 케이블 TV. 유선방송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접속을 오른나사 돌리듯이 돌려서 조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잘 조여서 튼튼하게 전기는 꽂혀져 있는 거고요. 네, 끝났습니다. 선단결은. 설치 사이즈가 딱 맞네요. 네, 이런 경우는 안전고지를 말씀하시는 것도 필요하죠. 네, 전기를 꽂으면 대기 모드, 스탠바이, 절전 모드, 적색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리모컨 켭니다. 누르면 이제 색깔이 바뀌었죠. 이렇게 저 하면 켜집니다. 이걸 부팅이라고 그래요. 여기에서 한국어로 표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 메뉴 여기서 누르시면 됩니다. 다음 오른쪽 버튼 또는 밑에 좌우상각기 눌러서 다음 단계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케이블이 공중파가 아니고 지금 오른쪽 얘기 하세요? 아니요. 똑같은 겁니다. 제가 하고 설명 한번 드릴게요. 자, 설명 한번 케이블 누르시고 이거를 그리고 다시 밑으로 내려서 다음 단계 여기서는 오른쪽 버튼 이렇게 그러면 케이블 자동 설정에서 채널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좀 기다리시면 되겠어요. 네, 이제 잘 나오네요. 리모컨 가지고 소리 조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음량 조절하면 우리가 조정이 되겠죠. 일단 설명을 하기 위해서 네, 채널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아까 자동 채널 조정이기 때문에 하고요. 리모컨은 이거 하나로 다 사용을 합니다. 왜냐 이 뒤에 아까 보셨죠? 동축 케이블 안테나 케이블로 연결했기 때문에 셋탑박스가 아니라서 리모컨은 제조사에 나온 리모컨 하나로 다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네, 온오프 한번 해볼까요? 네, 꺼보겠습니다. 색깔이 바뀌었죠? 다시 얘를 누르면 저 빨간 색깔이 바뀝니다. 이렇게 그리고 예, 디지털에서는 부팅이라 그래요. TV도 켜지는 자체를 부팅이라 그렇습니다. 자, 소리 한번 더 올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잘 나오죠? 예, 끝났습니다. 백화점에서 처음 만났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막 새로 산 옷을 백화점 직원이 망가뜨렸는데. 남원시청이고요. 남원시청 정문에서 좌측으로 프라임 노즈 아파트 있고요. 타이어 가게가 있습니다. 삼거리 신발 가게가 있고요. 로또방 옆에 있습니다. 네, 남원시청인데요. 네, 저희 가게는 남원시청을 바라보고 여기 삼거리 신호동 있는 쪽에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네, 옆에 신발가게 노또방이 있고요. 이번에 새로 생긴 아파트죠. 프라임노즈 아파트. 네, 앞에는 타이월드 타이어 가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왼쪽으로 가시면 한전 삼성병원 가는 길이고요. 저쪽이 삼성병원 가는 길입니다.
아파트에 있는 전주 사거리. 여기 시청 바로 옆에 있는 게 쉰테크 서비스, 남원 TV 수리하는 곳. 매장 2층입니다. 감사합니다.